상추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짜잔. 타워즈가 인기가 없어도 이건 봐줘야 됩니다. 진짜 채널 고정. 네, 오늘 스타워즈 피규어를 해볼 겁니다. 어우, 막 침이 나오네요. 스타워즈 피규어 해달라고 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었고 사실 뭐 금전적인 여유가 굉장히 좀 힘들었다. 마블, DC에 몰빵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데요. 근데 이번에 또 좋은 기회에 스타워즈 따끈따끈한 신제품을 미리 받을 수가 있어서 리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DX17 다스몰 되겠습니다. 와... 자, 이 녀석이 제품에 들어올 줄이야. 스타워즈 제품들 제가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그때 루크와 레아 공주를 했는데 만다라케 사기 사건 요거 때문에 사실 멘탈 붕괴가 왔었고요. 지금 계속 조금씩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즘에 나온 핫한 DX17 다스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X 시리즈는 핫토이의 디럭스 시리즈라고 해서 DX1부터 DX15까지 쭉 나와 있고 제가 DX11 조커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 외에도 DX15인 캐리비안의 해적 잭스페로우 선장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차차 리뷰하도록 하고요. DX16과 17이 바로 이 다스몰 되겠습니다. 실수 바이크가 안 들은 버전이 DX16이고 DX17은 바이크까지 있는 뚜껑판 박스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써 있고 DX17답게 이렇게 바이크가 들어있다. 그래서 박스도 굉장히 좀 핫토이 12인치 박스보다는 두껍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위아래는 아무것도 없고요. DX11 혹시나 예전에 보셨던 분들은 여는 것 자체도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기대를 해봅니다. 요렇게 딱 열면은 속박스에는 요렇게 다스몰이 광선검을 들고 있습니다. 요런 느낌. 다스몰 DX17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롯데몰이나 반다이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잡아당기는 시스템이네요. 요렇게 잡아당기면 오! 아닌데? 나도 처음 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박스를 하나, 여기가 자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주면, 와, 이거 뭐야? 뒤로 이렇게 펼쳐지면 병풍처럼 이렇게 됩니다. 펼쳐지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의 또 문양들과 함께 가장 포인트는 뭐니 뭐니 해도 이 녀석이겠죠? 실버 카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실제 은은 아니겠죠? 안쪽을 좀 뜯어서, 눕힐게요. 누우실게요. 사실 이거는 그냥 안 뜯고 그냥 보관해도 되는데 굳이 내가 이걸 뜯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와, 그냥 일반 플라스틱 카드가 아니고 굉장히 딱딱한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아, 역시 DX 시리즈 답죠. 뒤에는 다스몰의 옆모습이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오, 굉장히 고급집니다, 이거. 이렇게 스댕 소리가 납니다. 안나찌러운 키스. 한번 열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굉장히 럭셔리한 박스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다스몰의 헤드가 하나 더 들어있고 다스몰의 홀로그램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박스를 열어보면요. 허리띠까지 젖혀주면 다스몰이 다... 어? 게임 오버. 제가 왜 이렇게 놀랐는지는 레아공주 영상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다라케 요 녀석들! 아, 이거 떨어져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뭉퉁한 거 보니까 자석이에요, 자석. 자석처럼 딱! 이렇게 아, 됐다. 아, 나 이거... 저는 먼지 묻은 줄 알고 불었는데 귀걸이네요, 귀걸이. 와, 다스몰의 얼굴. 역시 DX 시리즈는 보통 무빙아이거든요. 눈동자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으로 열어보면 이거 보이시죠? 요 녀석들을 움직여주면 상하 좌우로 움직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헤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야. 우와, 진짜 디테일해. 좋아. 우와!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다스몰이 등장을 합니다. 스포있습니다, 스타워즈! 말했다 끝! 혹시나 캐릭터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다스 시디어스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제자가 되기 전 수제자였고 카이곤진을 쓰러뜨릴 만큼 능력자고 굉장한 전투력을 가졌는데 카이곤진의 제자이자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스승인 오비완 케노비에게 상하체가 죽은 거로 알고 있었는데 애니메이션 이런 데서는 타체를 이제 기계인간 대신에 호자라니 그런 느낌으로 다시 나온다고는 하네요. 이제 안에 내용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다이들은 보통 갈색 망토를 쓴다면 다크사이드에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까만색 망토를 씁니다. 디럭스 시리즈답게 뭔가 굉장히 많이 우와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참 이럴 때 행복감을 좀 많이 느낍니다. 빔샤벨 아닌 라이트세이버죠. 보통 다크사이드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빨간색 라이트세이버를 사용을 합니다. 제다이 기사들은 녹색, 파란색, 다양한 색깔의 라이트세이버를 쓰죠. 반만한 라이트세이버들을 보통 들고 다니는데 다스몰의 라이트세이버는 양날검입니다. 굉장히 길죠. 굉장히 작은 나사 이런 부분을 하나 낍니다. 낀 다음에 여기에 걸어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평소에는 거슬리니까 이걸 빼고 이 녀석을 구멍을 채워서 짧게 돼 있는 느낌. 신기한 건 이렇게 팔이 따로 두 개가 더 달려 있어요. 건전지를 삽입을 하고 불이 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손도 포스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와, 나는 손 한 쌍 그리고 요 손 한 쌍, 주먹 쥔 손 하나, 이렇게 펼친 손 하나, 뭔가를 좀 움켜쥐는 요런 손 한 쌍, 자연스럽게 구부린 손 이렇게 한 쌍 해서 손은 10개가 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 10개 플러스 이 팔들 두 개까지 하면 손은 무려 12개, 6쌍이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망원경, 정찰을 좋아하는 친구죠. 글러브 자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돼서 일반 손을 꽂아줄 수 있는 장갑띠의 요런 부분들도 두 개 정도가 더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오른팔을 빼서 과감하게 한번 빼볼까요? 아, 이게 오른팔이잖아. 아, 야, 오른팔이라고 해놓고 왼팔 갖다가 저거 하면 어떡하냐? 얘는 빼주면 얘만 빠지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팔을 또 빼주는 겁니다. 믿고 빼도 됩니까? 고개를 이렇게. 오! 일반 손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졌고 여기에 건전지를 넣어서 됐습니다. 건전지 넣는데 고수죠. 뭐 바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불을 켰을 때 레이저가 나오는 게 표현이 되고요. 이렇게 딱 들어. 오,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간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얘를 껴주면 되는 거죠. 벌려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닫아주면 원래 자기 팔인 듯한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빛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불이 꺼져 있는 상태, 불이 켜져 있는 상태. 아,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촥 날리는 듯한 여기에 이걸 꽂아주면 아, 잘 모르겠습니다. 아, 나중에 불 끄고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자칫 포징을 잘못하면 부채 들고 있는 듯한 느낌. 뭔가 이런 듯한... 안 되네요. 컨디션이 안 되네요. 양날이 있으니까 또 양날로 한번 또 해볼게요. 여기랑 불이 양쪽 다 들어옵니다. 이 글러브 뒤쪽은 이렇게 쇠가 박힌 건데 요거는 일반 루즈로 포함을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벌어진 루즈는 얘 하나입니다. 안 돼요. 뒤쪽에는 이런 와이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런 느낌. 포징만 잘 취하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 망토는 와, 토크를 펼쳐주면 옷을 입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망토를 입히기 전에 베이스부터 좀 보여드리고 사마 타투인 행성인가요? 애들 정찰할 때 빼면은 요런 느낌의 굉장히 반딱반딱한 바닥판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일단은 빼놓고 이야, 얘는 그냥 있어도 멋있더라고요. 와, 이야, 진짜 카리스마 있고요. 조금 더 이런 느낌도 표현할 수가 있겠고 짧은 시간에 포징을 하려니까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한 손도 한번 해볼까요? 한 손도? 순정팔을 넣고 아우, 깨알 재미거든요. 손을 좀 바꿔 껴보고요. 손이 많습니다. 근데 손이 많은데 쓸모있는 손이 그럼 요거는 요거 입히고 해볼게요. 궁금하지? 상황 형을 보는 이런 느낌. 이렇게 있다가 멀리 보는 다스몰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이, 멋있어요. 자신감을 가져라, 상훈아. 포스를 쓰는 듯한 느낌도. 얘를 잡을 게 많으니까 좋네요. 이게 반이 갈라진다고는 하는데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오, 된다. 됐어. 아,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요. 얘를 그러면 이렇게 꽂아주면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한 손으로 날이 하나인 것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모핀을 이렇게 가죽에 감싸고 있는 버전 같은 경우는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뭔가 되게 못생긴 악당 캐릭터인데 또 멋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멋있어. 고생한 이상훈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DX16과 17을 구분짓는 가장 큰 녀석, 바로 C세 바이크 되겠습니다. 와, 요런 디테일함, 계기판까지 되어 있고, 요 뒤쪽에는 건전지가 들어가고요. 라이트가 들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열어주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온, 오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라이트만 나오겠죠? 뭐 소리 이런 건 안 나겠죠? 소리 나면 또 너무 애기 같잖아. 유치하지만 나왔으면 좋겠다. AAA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갑니다.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면, 오, 여기 지금 여기만 들어와요. 건전지 두 개 넣는 것 치고는 너무 뒤에 그냥 이만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한번 태워봐야 되겠죠. 또 얘가 또 다시 필요합니다. 얘를 분해를 해주고 두꺼운 아크릴 봉이 여기에 꽂힙니다. 오, 빡빡하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얘 구멍을 맞춰서 꽂아주면 끝! 왜냐하면 12인치 피규어가 타야 되기 때문에 단단하게 고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태우기 직전에 요 녀석이 또 등장을 해줍니다. 요거를 혹시 아실만한 분들이 계실지. 시스의 프로브 드로이드입니다. 요게 막 몇 대씩 시스 전투기에서 같이 막 나가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그냥 이렇게 올려주면 전시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요 녀석을 앉혀서 한번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노즐을 또 바꿔 껴줘야 되고요. 이렇게 구부려주고 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간지다 간지. 와, 멋있다. 오른쪽 가죽이 벌써 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루즈들을 넣으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느낌인데 다리가 약간 짧은 느낌이에요. 조금 더 이렇게 누워서 타는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의 바이크를 타는 모습까지. 아, 여러분, 라이트세이버를 든 채로 정찰 드로이드를 같이 갖다 놓으면 아주 멋있는 다스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빙 아이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눈이 있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요거잖아요. 요런 루즈가 하나 더 들었어요. 요걸로 요렇게 안쪽을 걸어주는 거예요. 무빙 아이가 또 사실 잘 부서진다고 하니까 구입하시는 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눈을 봐주세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뭔가 막 고통받는 듯한 느낌을 좀 주려면 이런 식으로 위로, 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약간 또 이런 쪽을, 오, 이렇게 이 안에 이런 혀도 표현이 다 되어 있어요. 굉장합니다. 오늘 뭐 아낌없이, 가감없이 보여드려봤습니다. 다스몰이었고요. DX 시리즈답게 굉장한 해자 구성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또 틈틈이 제가 지금 계속 모으고 있는 스타워즈도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혹시나 스타워즈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재밌는 영화니까 정주행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빈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진짜 조금 눌러주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